그거 전북도 한템포 빨리 줬으면 더 좋은 찬스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김주성 윤흥에게 다시 3인수 외곽에서 볼을 돌립니다. 디온테 버튼 홈런! 인디언백 디온테 버튼! 대단하네요. 엄청난 탄력을 또 한 번 만끽하셨습니다. 오늘의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김종규를 앞에 두고 인어페이스 오르고 오르고 또 한 번 더 떠올랐던 디온테 버튼이었습니다. 아,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덩크슛은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내리 찍었어. 예. 시작 12초, 게임 플러스 40초. 10초가 되자 움직입니다. 스크린 밖 왼쪽으로 이동 디온테 버튼 스피드업 그리고 점프샷! 뱅크샷 득점! 디온테 버튼! 역시 해결사네요. 버튼은 버튼이었습니다. 자, 버튼 선수의 이 득점 격차를 벌린 DB였고요. LG도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한 번 더. 아, 짧아요. 아, 짧았어요. 리바운드 와이즈가 따냈습니다. 그리고 골 밑공야 차례는 디온테 버튼! 이 블럭슛은 위닝 블럭슛이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파울 작전을 선택하는 창원 LG. 아, 글쎄요. 자유투를 놓친 이후에 YG의 공격 리바운드까지는 좋았던 LG인데요. 근데 그거를 아쉽죠. LG 입장에서는 이후에 여기서 버튼이 막아냈습니다.